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과 하도영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연진의 엄마는 박연진에게 이름에 이응이 들어간 사람을 피하라고 했는데 문동은, 하도영 두 사람 모두 이응이 두 개씩이나 들어갑니다. 문동은은 이미 복수를 진행 중이고 하도영은 예솔이가 전재준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 사람의 최종 타겟은 박연진으로 같아지겠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둑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도영은 큰 바둑판 건축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문동은의 것, 다른 하나는 하도영의 것을 의미하죠. 두 사람은 시즌2에서 각자의 바둑 운영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목표에 도달하겠죠. 문동은이 처음 바둑을 배울 때 주여정이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문동은이 첫 돌을 바둑판 맨 중앙에다 놓자 주여정은 바둑은 사이드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부수면서 들어가는 거라고 알려줬죠. 문동은은 목표 박연진을 부수기 위해 철저하게 주변부터 정리하며 계획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바둑장인 하도영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겠죠. 자신을 속인 박연진과 전재준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텐데 신중하게 그들의 주변부터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하도영 캐릭터 설정에 대한 공식적인 작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첫 번째는 나이스한 개 모모다. 두 번째는 중립적인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보는 인물이다. 세 번째는 더 글로리에서 인생이 제일 바닥을 치는 인물이다. 였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하도영이 과연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찰자로서 보고만 있었다면 더 글로리에 나온 전재준이나 박연진 같은 악당들보다 더욱 인생이 바닥으로 떨궈지는 캐릭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도영이 아무 악행도 없이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면 너무 억울한 캐릭터가 될 겁니다. 지금도 애지중지 키웠던 딸이 본인의 자식이 아닌 전재준의 딸이었던 것도 가혹한 설정인데 말이죠. 자, 그럼 하도영은 시즌2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요? 일단 문동훈이 벌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혜정, 이사라, 전재준, 박연진, 박연진 엄마, 그리고 문동훈 본인의 친엄마까지. 물론 망나니 주여정이 활약은 해주겠지만 불안한 부분이 있죠. 결국 하도영이 아무리 중립적이라도 한 명의 악당 정도는 손을 대면서 사건의 연루가 되는 스토리 전개로 간다고 봅니다. 그 전개에는 하도영이 좋아하는 바둑의 답이 있습니다. 하도영은 문동은 그리고 주여정과 바둑을 뒀었죠. 두 사람과 각각 바둑을 뒀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판 모두 하도영은 흰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바둑을 둘 때 보통 하수가 흑돌을 잡죠. 하도영은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젖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 사람과의 대결에서 모두 흰돌을 쥐며 나는 그 누구보다도 위에 있다라는 그의 신념을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도영은 그가 생각하는 하수 문동은이 자신의 예상 밖에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동은과 하도영은 공통점도 많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문동은은 복수를 행함에 있어 전혀 잃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하도영은 잃을 것이 많은 상류층 사람입니다. 또한 나이스한 개 모모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젠틀한 모습이지만 속을 제대로 파고들면 비뚤어진 모습이 있겠죠. 누구보다 본인의 위신을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하도영은 문동은을 본인의 바둑알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문동은이 알아서 박연진을 제거한다면 하도영은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도영은 중립적인 관찰자로, 또한 보다 우월한 위치의 감독이란 생각으로 문동훈이 어떻게 박연진을 파괴하는지 지켜보겠죠. 그런데 그의 눈에 변수가 보입니다. 어떤 인물 하나가 튀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최혜정입니다. 문동훈은 최혜정을 잠시 굴복시켜 놓은 상태죠. 하지만 최혜정은 믿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화에서 하도영은 최혜정이 자신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 경태에게 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하도영은 최혜정을 못마땅해 했죠. 시즌1 후반에서 하도영은 박연진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고 최혜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그녀를 만나서 선물을 주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최혜정은 박연진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를 했죠. 이때 하도영의 모습은 박연진에 대한 실망도 있었겠지만 그는 명품 하나에 친구의 치부를 서슴없이 말하는 최혜정도 마음에 안 들었겠죠. 하도영은 최혜정이 쓸데없는 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솔함은 큰 위험 요소로 발전될 수도 있죠. 시즌2에서 하도영의 친구 경태와 최혜정이 다시 만나서 하도영 부부와 예솔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실을 하도영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문동은은 최혜정을 더 이용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하도영은 열심히 짜놓은 바둑판을 망칠 수도 있는 최혜정을 정리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직접 피를 묻히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끝나면 하도영의 인생이 바닥을 칠 거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어떻게 저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결말에서 하도영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도영은 문동은을 처음 기원해서 보고 집에 와서 그녀가 뒀던 바둑 운영을 재현해봤었죠. 전문 용어로 복귀라고 합니다. 시즌2 결말에서 하도영은 바둑판을 펼치며 자신의 인생을 복귀해볼 것입니다. 감히 본인의 위신을 떨어뜨리려 했던 박연진, 전재준, 최혜정 등등 모두 다 나락으로 빠졌기에 하도영은 자신이 승리했다는 생각으로 인생의 바둑판을 복귀해보죠. 하지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 본인은 큰 범죄까지 저지른 죄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완벽하게 살아왔던 하도영이었지만 결국 인생의 큰 오점만 남은 채 본인이 지어놓은 집들은 폐허가 되었고 중요한 대국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